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급등을 위한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이렇게 보인다. 제가 틀릴지 아니면 맞을지 시간이 좀 지나보면은 알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이죠. 반도체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주도주로, 주도 섹터로 올라서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마도 사실상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는 지금 파동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시장은 아직까지 상당히 불황 상황인데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올라서고 나면은 다시 이 하락 파동을 좀 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2000지는 그래도 좀 강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이채비는 지금 9월 달에 호재들이 완전히 많이 몰려 있죠. 몰려 있는데 주가가 조금 내려가면 호재고 나발이고 주가가 내려가는데 무슨 소리야? 어? 주가가 내려가고 있잖아. 호재 그래 많다 그러는데 그럼 주가 올라가야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호재 많으니까 맨날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가가 마음먹은 대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주가라는 게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게 주가입니다. 보통 그렇죠. 모든 개인이 다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올라갈 만한 명분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나는 못 가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서 버리는 이런 형태로 가지, 다 이제 간다 간다 하는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편안하게 보내주지 않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원리. 자,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135로 연락 주시고, 행복 투자, 그리고 계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투자를 추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미 증시, 이 우리나라 시장 시간 외에서 진행을 할 때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수준까지 갔죠. 그래서 시간에서 반도체 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다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반도체는 시간에서도 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 증시 9월 첫날 좀 약하게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자, 지금 이 환경은 좋습니다. 금리 인하 환경이고, 자, 이 금리 인상과 고공행진 동결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9월 달 들어섰죠. 9월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거의 100%죠, 가능성이. 0.25냐 0.5냐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 반도체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랠리를 펼치고 지금 하락 파동을 타고 있죠. 하락 파동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락 파동이 전 세계 반도체들이 하락 파동을 타게 되면은 지수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장이 무너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어떠한 섹터가 무너질 수는 있어도 시장이 무너진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모든 여건이 다 만족스럽죠. 실업률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고 고용률도 좋고 물가는 안정이 되고 있고, 뭐 돈벌이 잘 되고 물가도 안정적이다. 그럼 금리 인하해도 되지. 금리 인하면은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럼 어딘가로 돈은 들어가게 되고 그 어딘가가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 뭐 이렇게 되겠죠. 비트코인, 금, 뭐 이런, 금은 아니겠죠. 금보다는 이제 위험자산으로 좀 이동하는 움직임이 뭐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반도체 쪽에서는 돈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돈이 많이 현금화가 되겠죠.
그리고 시중에 금리 인하가 되니까 유동성은 더 풍부해져서 이 주식시장에 돈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현금이 풍부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현금들은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 시기가 되었는데, 자, 전부 다그돈 싸들고 차에 실어내가지고, 자, 전부 채권 사고, 은행으로 합시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겠죠. 그렇게 안 됩니다. 수익을 주식에서 본 그런 돈들은 거의 주식판에서 놀게 돼 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금리 인하 시기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나스닥 선물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입니다. 반도체죠,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가 2.4% 하락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전기차, 테슬라가 0.7% 그래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큰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0지 많이 하락을 하고 이쪽으로 돈이 조금 들어가는 약간 분위기고, 반도체 쪽은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만 딱 보면은 지금은 주도 섹터가 2차전지가 주도 섹터를 잡고 있죠. 근데 이 2차전지가 주도 섹터를 잡고 있지만 지금 2차전지 대장은 LG엔솔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LG에너지 솔루션이 기준입니다. 기준.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죠. 하루 그냥 팍 올라가는 게 그런 게 주도주가 아닙니다. 계속 흔들면서 각도 높게 제일 많이 상승했다. 자, 그리고 삼성 SDI가 2등주 정도 됩니다. 2등주. 자, 요렇게 올라서고 있죠. 꾸준하게 따박따박 올라서고 있다. 근데 얘를 봐야 돼요. 무조건. LG엔솔. 위치가 지금 224일선을 뚫어냈죠. 뚫어내고 448선 2년선을 이제 도전하러 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는 정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가파르게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갔는데, 지금 이 2차전지 상황이 아주 시장이 이제 드디어 폈다. 이런 상황 아니죠. 이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올라서다가 파동을 탑니다, 이렇게. 거의 100%탈 겁니다, 거의 100%. 언제 꼬꾸라지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근데 꼬꾸라지고 끝나버리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지금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다. 근데 CATL, 미국에서 견제를 하는 상황이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 CATL이 전 세계 1위죠. 점유율. 중국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중국 외 다른 쪽에서,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유럽 쪽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나라 배터리 주들이, 우리나라 배터리가 대체를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밀고 올라가고, 또 반도체가 이제 죽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기 많이도 해먹었다. 그리고 성장이 이제 멈추고 있는 상황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돈을 빼고 있죠.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들이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주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고 나면은 다시 한번 파동을 거의 반드시 태웁니다. 반드시. 근데 어느 시점에서 태울지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파동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겠죠. 왜? 아직 CATL 부분이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잡아먹는다.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될 수도 있다. 근데 시장은 살아나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주가는 그런 부분으로 아주 많이 올랐다. 근데 배터리 화재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이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다시 아랍판 한번 탈 겁니다. 이렇게. 타고 나면은 다시 또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이제 상승 흐름이 제대로 나오겠죠. 지금 그래서 주도주가 될 이런 가능성이 좀큰 그런 이 종목이, 섹터가 2차전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너무나 좋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많이 밀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쭉 매수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차익 물량도 좀 나올 겁니다만. 지금 많이 올랐다 단기에. 그러니까 요 쪽이 계속 밀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또 바이오 쪽도 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좀 크게 나왔죠. 조정 흐름이 좀 나온 상황인데 자,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이제 강력하게 계속해서 밀고 올라갈 그런 주도주가 섹터가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HIB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답니다. 아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별로 좋지 않죠. 수급도 안 좋고.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좀 조정을 대부분도 이제 하락했죠. 하락 조정하니까. HIB도 같이 하락 조정을 좀한 상황인데. 사나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이 먼저 한번 들어올렸죠. 자, 강하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들어올렸습니다. 자, 힘이 한번 작용했다라는 뜻이죠. 작용을 했다. 그리고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작용을 했다 그러면, 조정을 좀 하다가도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 그리고 이제 얘도 오늘 한번 치고 올라갔죠. 시장은 안 좋지만 한번 치고 올라갔고, HLB도 치고 올라갔고, 제약도 치고 올랐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HLB의 이 주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얘는 주변 환경은 아니다. 특별한 호재가 큰 재료 소식이 나오기 전에는 주변 환경에 눈치를 좀 보겠지만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간 거 봤죠? 크게 뭐큰 호재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갈때 되니까 크게 올랐다. 그리고 조정을 좀 보였다. 거래 죽이면서 조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상황을 보고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내려간다. 이렇게 될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9월달입니다. 9월달. 페어마케가 이제 3일 남았고, 에스모가 이제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FDA 허가 재신청이 한 10일 남았다. 거래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날짜로 보면 거의 3주 정도 남았죠. 3주도 안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HLB의 리보캄렐 간암에 대한 데이터, 초록 데이터 이런 소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현재 그런 소식들이 언제 쏟아져 나올지 그게 관건일 뿐이죠. 핵심은 그겁니다. 그게 관건일 뿐이다. 지금 뭐 미증시가 내려갔네 올라갔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데는 반도체 지금 뭐 엄청나게 올랐죠. 2년 반 동안 랠리를 펼쳤고 이제 차익 실현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12배 올렸고 이제 뭐좀뭐 차익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차익 실현하면 하는 거지. 그런 걸로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인다. 그래서 아 이제 증시가 끝났구나.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겠죠. 2차전지를 보면은 증시가 계속 괜찮은 흐름이었지만 2차전지는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1년 동안에. 1년 내내 하락을 했죠. 그러나 반도체는 1년 내내 올랐죠. 2년 내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좀 얘는 이제 또 내내 내려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 내내 올라가도 되잖아.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수 있다. 그러면 HB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으로 움직이는 그런 힘이 강한 재료가 크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어떤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한 이런 분위기에 지금 이천재가 좀 주도 섹터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 급등이 좀 많이 일어난 상태다. 이렇게 본다면 적당한 시기에 아주 강한 호재가 좀 나와주면은 자, 그런 호재 가지고 거래를 일으켜서 이제 유한양행이 허가를 받았다. HLB는 데이터가 상당히 좋다.
이걸로 제가 신청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스토리가 상당히 좋죠. 차트도 위로 가는 차트입니다. 지금 위로 가는 차트다. 그래서 이평선 다 모아서 계속 파동을 태우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신감을 잃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2.4% 내리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네 어쩌네 어쩌네 이런 생각이 들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 4%나 내렸는데 이렇게 하죠. 13% 오른 거는 벌써 다 까먹었죠. 14% 오른 거는 벌써 다 까먹어 버린다. 자, 이렇게 됩니다. 원래 아주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을 보고 허가 될것 같아. 안 되나? 안 되는 건가? 신청 안 하나? 그러다 올리면 신청 하나 받아.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의 심리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 안 된다. 핵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